은은한 꽃향기가 퍼지는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두 사람, 이겸, 임진미 씨 부부입니다. 아, 지금 야외에 나와서 이제 이 건물이 예뻐서요. 예. 어반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반 스케치는 원래 그 미술 운동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그 일러스트이자 기자인 어떤 분이 우리 마을,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이 주변의 것들을 기록을 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된 미술 운동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 혹은 여행지에서 그 현장에서 느꼈던 좋은 감정들을 작은 화지에다가 그 현장에서 바로 그리는 걸 어반 스케치라고 합니다. 주변의 풍경을 빠르고 개성 있게 담아내는 어반 스케치. 오래 익힌 솜씨처럼 금세 근사한 작품이 완성됩니다. 저는 사진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제 사진전 처음에 할 때 50%는 그림으로 하고 50%는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사진 한 장, 그림 한 장이 만나는 딥디크 작업이라는 걸 했어요. 집사람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집사람 보고 좀 자극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하게 됐고, 이제 주기적으로 같이 이렇게 촬영이 아니라 이렇게 주기적으로 같이 그림을 그리러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10여 년 전 아이를 데리고 제주에 온 부부. 그림과 사진 촬영을 하며 제주의 구석구석을 발로 누볐습니다. 제주의 얼굴과 풍경을 담은 사진집을 내고 전시회도 열었죠. 아빠는 사진으로, 엄마는 그림으로 제주와 삶을 이야기하는 사이 어린 딸도 훌쩍 자랐고 가족은 더 단단하고 끈끈해졌습니다. 드로잉한 스케치에 색을 더해 깊어졌다고 할까요? 제주가 가족에게 주었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딸 5살 반 때 내려왔거든요. 제주도에서 사는 목적 자체가 가족하고 최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셋이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걸 자연스럽게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저희 딸도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래서 그걸 모아서 애한테 추억을 좀 남겨주자 그래서 맨 처음에 소인의 전시를 시작했는데, 아빠의 사진과 엄마의 뜨개 작품, 소윤이가 틈틈이 그린 그림으로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과 제주의 풍경, 손끝으로 조물거린 기억까지, 이웃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전시회. 가족들에겐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하고 보니까 저희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딸하고 같이 했던 그 추억이 쌓이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한 번 더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계속 들었고요. 이제 7년 지나서 다시 두 번째를 이제 우리 딸 동의하에 동의해 주셔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윤이네 가족의 두 번째 전시가 열렸습니다. 담담하면서도 깊은 풍경이 아름다운 아빠의 사진부터 보는 이를 따스하게 안아주는 봄 햇살 같은 엄마의 어반 스케치. 동화처럼 마음이 몽글몽글 해지는 것 같네요. 올해 17살이 된 소윤이의 작품은 다양하고 생기가 가득합니다. 가족과 같이 와서 보면서 아, 우리도 이런 가족 전시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가족 전시를 준비하는 이런 가족 모임을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작품을 함께 만들면서 추억도 쌓고 때론 치유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소윤이네 가족 전시회, 다음은 또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매년 서귀포의 여름을 아름다운 울림으로 물들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하모니 축제. 제6회 세계 청소년 합창 축제 및 경연 대회가 어제 개막됐습니다. 대회는 총 4일간 진행되는데요.
국내외 어린이 청소년 합창단 총 13개 팀이 참가해 합창 공연과 함께 열띤 경연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 합창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합창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또 문화적인 교류나 음악적인 교류를 통해서 서로에게 배려하는 또 여러 가지의 또 문화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특히 아름다운 제주, 또 서귀포 예술의 전당과 여러 곳에서 또 저 해외에서 오신 여러 강사님들과 지휘자님들의 음악을 함께 또 노래할 수 있고요. 노래하고 교류하며 함께 즐기는 세계 청소년 합창 축제. 여름 제주의 아름다운 청소년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각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우정을 나누고 화음을 통한 문화 교류로 따뜻한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유수의 합창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고의 합창단은 아시아에서 열리는 합창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집니다. 올해 이 경연대회에서 1등한 팀이 내년 싱가포르 아시아 그랑프리 본선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국내 여러 청소년 어린이 합창단들이 이번에 아주 열심히 연습해서 참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7월 19일 저녁에 열리는 폐막식입니다. 여기서 팬플로드 연주회와 몇백 명이, 300명 이상이 부르는 어린이들의 아리랑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외 합창단들의 개성 넘치고 다양한 합창 무대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사랑과 우정의 세계 청소년 합창 축제는 7월 20일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우렁찬 합창 소리. 때론 깊고 고요하고 경쾌하고 아름다운 합창까지. 이 여름 무더위 시원하게 날려보면 어떨까요?